등록해 주세요. OSEN 도쿄 이종서 기자 피는 못 속였다. 11년 전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했다. 선동열 감독이 이끄는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대표팀은 1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대만과의 맞대결에서 1대0으로 승리했다. 이날 나온 유일한 타점의 주인공은 막내 이정우였다. 이정후는 김하성이 볼넷으로 출루한 6회 2사 1루 상황에서 대만 선발 투수 천건이를 공략해 우익수키를 넘기는 3루타를 날렸다. 김하성이 홈으로 들어오기에 충분한 타구였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일본에게 패배했던 만큼 대만전까지 내주면 한국의 결승 진출은 좌절된다. 그만큼 이정후의 적시타는 참금 같았다. 계속된 0의 균형을 깬 만큼 이정후의 적시타는 분위기를 가지고 오는 한방이었다. 이정후의 3루타는 지난 2006년 아버지 이종범 대표팀 코치가 현역 시절 활약을 쏙 빼닮았다. 이종범 코치는 지난 2006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2라운드 일본전에서 0대1로 지고 있던 8회 1사 2, 3루 상황에서 일본의 후지카와 규지를 상대로 2루타를 날려 역전을 만들어냈다. 비록 3루로 추가 진루를 노리다가